뜨거운 박수로 환영해 주신 감사드리겠습니다. 여러분께 소개드리겠습니다. 한성대학교 대동제 2일차 세 번째 아티스트 가수 이지카이트입니다. 이지카이트입니다. 아, 오늘 이렇게 한성대학교 축제에 초대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. 첫 번째 곡은 제가 작년 4월 발매했던 EP 타이틀곡인 다이버라는 곡이었습니다. 어떻게 재밌게 좀 들으셨나요? 바로 다음 곡은요. 제가 4월에 싱글을 두 개를 발매했는데 그중 하나를 여러분들께 좀 불러드리려고 해요. 제목은 SOS라는 곡이고 이 곡은 제가 특별히 약간 힙합에 처음 도전하기도 했고 그리고 NSW윤이라는 친구가 이제 피처링 해줘가지고 네, 그 곡을 여러분들께 들려드리려고 합니다. 어때요? 그게 바로 SOS 한번 제가 모자가 이 뒤에 있어서 약간 힙하게 이 곡은 모자 쓰고 한번 불러볼게요. Okay, let's go. Somebody help me.
곡으로 SOS라는 곡 들려드렸습니다. 바로 다음 곡은요. 이것도 제가 4월에 발매했던 싱글 중 하나인데요. 결혼하자고요. 너무 좋은데. 이 곡은 후렴이 굉장히 쉬워요. 일단 이 곡 소개를 잠깐 하자면 3 Seconds라는 노래인데요. 나 3초 줄 테니까 너 마음 결정 안 하면 나 다른 남자 만나러 가버릴 거야. 약간 이런 술하고 취함 이런 무슨 발음인지 아시죠? 그런 가사를 담은 곡인데요. 후렴이 I give you three seconds baby 이렇게 되게 쉬워요. 그래서 이 3초인 만큼 이 후렴이 나오면 여러분들이 이 손가락 3을 크게 올려서 I give you three seconds baby 이렇게 하면 너무 즐겁겠죠? 그러면 3 seconds라는 곡 들려드리겠습니다. Let's go! Where has my love been so long? Yeah. I tried to run away, but you know that's not real. We were여러분들과 진짜 한 마음에서 한번 불러보려고 하는데 혹시 괜찮으신 분? 소리 질러! 다음 곡은 헤이라는 곡인데요. 여러분 혹시 가슴 아픈 이별 해보신 분 있어요? 너무 많죠 여기? 오케이. 여기 분노를 좀 담은 사람들 많은 것 같은데 우리 떠나간 X들을 떠올리면서 제가 Let me say 하면 여러분들이 큰 소리로 Let me say hey 해주시면 됩니다. 한번 가볼까요? Let me say 조금만 더 크게 해볼까요? 분노가 아직 게이지가 덜 찬 것 같은데 한 번 더 해볼게요. Let me say! 오케이! Okay, let's go! 잠시만요 여러분 저 옷 한 번만 입을게요.
제가 이거를 잠깐 입어봤는데 살짝 잘 어울리더라고요. 어때요? 괜찮나요? 저 물 한 모금 마실게요. 어디야? 또 물이야 진짜. 감사합니다. 그러면 헤이 들려드릴게요. 여러분 준비되셨나요? 네. 가볼게요. 드렸고요. 여러분 벌써 마지막 곡이라는 게 실감이 나시나요? 너무 아쉽죠. 그래서 그 전에 제가 여러분들과 포토 타임을 한번 가질까 하는데 어때요? 괜찮으신가요? 그러면 잠시만요. 오케이.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사진을 찍어볼게요. 여러분 다 나오나요? 포즈가 하실 포즈가 혹시 따로 있나요? 좋아요. 제가 한번 열심히 찍어볼게요. 하나 둘 셋. 예뻐요. 너무 알아주세요. 여러분 그리고 혹시 뭐 제 뭐 인별그램이나 이런 거 보신 여러분들 있으세요? 제가 맨날 행사하면은 하는 게 있거든요. 뭔지 아세요 혹시? 제가 한성대학교 여러분 하면 여러분들이 정말 정말 엄청 큰 함성을 질러주셔야 되는데 혹시 괜찮으세요? 네! 오케이 여러분들 제가 옷이 지금 내려가서요 제가 여기서 여러분들께 큰 공개를 할 수 없으니 옷 내무새만 정리를 한번 하고 와도 될까요? 네! 잠시만요
그냥 카페. 여러분 기다려주셔서 감사합니다. 제가 정말 여러분 전국민 큰일 날 뻔해가지고요.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큰 이슈를 드릴 뻔해서 몸 내무새를 정리하고 왔고, 제가 맨날 하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. 제가 한성대학교 여러분 하면 여러분들이 정말 큰 환상을 질러주는 게 있는데 같이 해주실 수 있나요? 제가 오늘 한성대학교 과장까지 입었으니까 제가 오늘만큼은 한성대학교 학생이 한번 되어볼게요. 저 오늘 한성대학교 24학번 이지카이트입니다. 저기요. 한성대학교 여러분! 너무 좋다. 여러분, 바로 마지막 곡을 들려드릴 텐데요. 마지막 곡은 이 날씨와 너무 잘 맞는 여름밤이라는 곡을 준비를 했어요. 좋아요? 이제 진짜 여름이잖아요. 그래서 이 곡을 고르면 정말 좋을 것 같아가지고 이 살랑살랑한 바람이 너무 예쁘게 부는 이곳에 한성대학교 학생들과 저와 이렇게 좋은 시간 보낼 수 있어서 진심으로 너무 영광이었고요. 오늘 저를 처음 보신 분들도 있고 이미 알고 계신 분들도 있으실 것 같은데, 처음 보시게 된 분들은 이지카이트 괜찮네 하면은 많이 많이 좋아해 주시고, 또 알고 계셨던 분들도 주변에 입소문 많이 많이 주시면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. 여러분 이지카이트 여기서 인사드리겠고요. 뒤에 좋은 무대 굉장히 굉장히 많이 남아 있으니까 잘 즐겨주시고, 여러분 남은 시간 정말 좋은 시간 보내다가 집으로 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이지카이트와 한성대. 그 여름밤 사랑이 시작됐다.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.
다시 한번 더 좋은 노래로 이지카이 드림에서 소리 한번 질러주세요. 이지카이 드림 더 크게.